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4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최근에 유료 회원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기법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닥터K는 그것을 주식투자 5계명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 내용으로 강의해 볼 테니까요. 우리 들어와 있는 인원들 궁금한 거 있으면 난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올려놓으시면 중간중간에 그것과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뜨뜻미지근한 걸 최고 싫어합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때려치우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지도 말고요. 방송할 때도 좀 적극적인 리액션 그런 거 부탁합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우리 강영진님 반갑습니다. 나머지 우리 팀원들은 다 인사 안 할게요. 한꺼번에 할게요. 자, 홍님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선수 팀 K 탑 대표선수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표선수는 우리 홍님 대표선수 한 명 늘었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요. 자, 다우존스 어저께 1.69%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5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2.14% 하락했고 독일도 0.47%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도 약세, 상해종합도 0.60% 하락, 니케이는 보합. 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요. 자, 닥터K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놀랄 정도로 분석이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잘난 척입니까? 뭐 사실인데,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디커플링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에는 미국 선물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미국 선물이 빠지면 같이 좀 빠졌다가 그렇게 함에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미국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20일을 거의 돌파할 듯한 기세고요. 코스닥은 여타 세계 어느 정시를 봐도 20일을 넘은 정시가 잘 없는데요. 코스닥은 넘어서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자, 일단 미국, 그죠? 미국 시장하고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자, 여기 다우존스 20일에 받쳐있죠? 나스닥도 흔들렸습니다. 자, 독일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역설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전에 폭락하기 전 수준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동의되시죠?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날아가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관계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그죠? 우리나라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뭐 퍼, PBR 이런 용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그죠? 미친 듯이 사들어오는 이 자금의 성격도 좀 달라요. 여기서 완전 피크를 치면서 반대매매 거의 다 당했었거든요. 거의 다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반대매매 당하고 아웃됐을 겁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큰 자금 가진 개인들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우량주 묻어놓고 난 팔지 않겠다 이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그죠?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착착착 사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죠? 무리하게 투자도 하지 않는 분도 제법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자금에는요.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 칭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당기는 것은 참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지금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면에는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됐습니까? 대충 눈으로 봐도 한 15거래일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게 선물 만기일이거든요. 만기일 이후에 누적인데 6만 5천 계약입니다.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제가 이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선물이 상승 방향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밑으로 확 밀어버리면 자기들 선물 사들어온 거다 손해예요. 외국인들 팔고 들어오는데 자꾸 안사 들어오는데 그 성격은 이렇게 하락을 주도할 때 공격적으로 밑으로 때리면서 폭락이 나왔던 상황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올라오는 주가에다가 그죠?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사 들어오잖아요. 오케이. 넘겨줄게. 슬슬슬슬 그냥 물량 넘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도 이렇게 견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 판단합니다. 그럼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다음 주 의견을 제시하자면요. 미국 선물도 그죠? 추가로 뭐 크게 더 하락한 것 같지 않고요. 하나 참 뉴스가 좀 헷갈리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어저께 유가가 그죠? 17% 올랐습니다. 17%. 그죠? 야, 이건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50%가 올라간 겁니다. 맞죠? 19달러에서 29달러입니다. 거의 10달러 올랐잖아요. 50% 올라간 거예요. 50%. 하, 여기는 갭 하락하면서 33% 빠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요. 러시아와 오펙 국가 사우디 감산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장개장 즈음쯤에 미국은 감산 안 한다던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좀 흔들렸거든요. 자, 반등이 우려하던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니까요. 그러면 미국도 뭐그 이슈 때문에 올랐던 부분 그 이슈로 좀 빠졌다면 안도하면서 다시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별 종목들 체크하면서 오늘 주제인 주식 투자 5계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보고요. 자, 토요일 날 하니까 우리 인원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탁구 치다가 손 다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를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그래도 좀더 나은 상황이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지지와 저항.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매수를 했느냐? 여기 상황을 보시면 자,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강하게 이평선 20일 인근을 돌파를 해냈어요. 삼성전자보다 낫다는 이유는 요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여기를 못 넘어가요. 튕겨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고요.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저항을 뚫고 올라왔으니 이제 20일에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했으니 지지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박살나면서 5% 빠졌습니다. 그러나 5% 빠져도 시장이 급락 때문에 그렇다 판단하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일도 새로 들어온 인원들한테도 매수를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평선 돌아서는 거 보고, 그죠?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추가 매수로서는 기본은 아니겠죠.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랬다?
시장 판단. 다섯 번째, 시장 판단을 해봤을 때, 미국 선물이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 처지 나오니까 시장이 돌아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시총 2위지 않습니까? 그럼 안 가고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판단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저항이 좀 있습니다만 들어갔다. 뭐 크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이평선들 돌아서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갔다. 사 하자마자 올라갔거든요. 물론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미리 분할 매수하면서 의견을 그래 제시했어요.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7만 6천 원권만 훼손 안 한다면 여기에서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쭉쭉 빠지는데 산다?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이 보이는 걸 보고 살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꼭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좀 빠진다더라도 밑으로 처지다가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갈 겁니다. 5만 6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길게 이거는 흐름을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쭉쭉 들고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 반등만 나오면 무조건 가기 때문에 7만원까지도 열어는 놓겠습니다. 그죠? 7만원까지 열어놓고 비중을 크게 많이는 안 실었거든요. 만약에 좀 처지면, 그죠? 밑에서 반등 처짐 보일 때, 그죠? 추가 매수 해서 단가 적절히 조절하고 반등 나오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분할 매수. 에 대한 상황까지도 설명드렸어요. 한 방에 지르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팀원 중에 한분 있는데, 그분은 운도 좋지. 셀트리온을 80% 질렀다고, 여기서 80% 질렀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잘했다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결과는 대박입니다만. 자, 셀트리온도 그죠? 우리 27% 먹어내고, 여기 떨어질 때, 1차 매수 들어갔다 여기서 인버스로 차익 실현한 이후에 여기서 그냥 실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던졌습니다. 어저께 수익님, 어저께 아침에 참 진짜 행운이다 생각하십시오. 수익님이 얼마나 뭐 이렇게 빠질 때잘 던졌을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채 꼭대기에서 던져 그랬거든요. 회비가 나오고도 여러 수십 배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점에서 던졌어요.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잘 실행에 안 옮겨요. 자, 이번에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왜, 매도를 하라고 시그널을 드리는가 하면요. 미리 계획이 있었습니다. K야, 넌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근이 다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만 원에 던졌던 이유도, 그죠? 여기 저항인 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냥 가다가 빠지는가 보다. 아니거든요. 여기서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캐치를 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초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셀트리온의 전략까지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관심 많으시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저항권이거든요. 그럼 어저께 멈춘 자리 어딥니까? 아이고, 희한하네. 여러분들 이거 지지와 저항 잘 익혀 놓으셔야 된다니까. 닥터K가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평선의 지지권이죠. 어디에서 사라? 지지에서 매수하라. 어디에서 던졌다? 이 저항에서 던졌어요. 평소하고 다르게 한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합니다. 닥터K가 수 없는 트레이딩을 해본 결과 이것이 매수와 매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3만 원도 정확해. 정고점. 목표치 칠판 강의 보신 분 1번. 목표치 칠판 강의 보신 분 1번. 자, 정고점도 목표치. 그죠? 정고점 목표치. 이다 정고점 가니까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왜 정고점에서 튕겨 내려오는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 부위에 거래했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물려있다가 본전이라도 던지자 싶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고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매수한 이유와 매도한 이유 아시겠죠?
게다가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이 시총 상위 종목 아닙니까?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처지죠? 시장보다 더 양호했습니다만, 그죠? 약간 올라서 시작하다 처지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처지니까 종목이 뭐 버텨낼 재간이 잘 없어요. 그죠? 가다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셀트리온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단기 매매는 정말 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합니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장기니까 그냥 들고 간다고요? 중장기도 줄였다 늘렸다 해야 돼요. 그죠? 사서 수익이 좀 나고 단기 저항권이다 싶으면 좀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니까 못 믿겠죠? 그러면 인증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자마자 17% 갔거든요. 자,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다 이겁니다. 수익 공개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수익 16.3이죠. 그죠? 셀틴 헬스케어. 그죠? 16%. 이 한국 사이버 결제 우리 대표 선수가, 그죠? 사가죠? 17%.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방의 대표 선수는 홍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표 선수는 탑입니다. 탑은 제가 인정합니다. 어쩐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기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와, 근데 평소에 공부를 참 많이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그러면 했으니까, 아유, 참. 오늘 혼좀 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는데요. 왜말안 했냐고. 그죠? 홍길동도 아니고, 제가 탑입니다. 라고 오늘 커밍아웃 했습니다. 야, 한국 사이버 결제 17%, 그죠? 에코프로비엠 사자마자 먹었잖아. 그죠? 10% 정도.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안 나와 있네, 일단. 요거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11%. 보이시죠? 셀트리온. 잡아 들어간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이게 우리, 가보네. 아닌가? 어쨌든. 맞네. 그런 거 같네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셀트리온 11%. 아니다. 이거 춤추는 애 거네. 됐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수익. 자, 이것뿐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47%. 어디 갔냐?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공개. 와우, 판타스틱. 그죠? 48%. 자, 일일이 말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셀트리온 27% 수익. 그죠? 야, 최근에 방송 많이 들은 분들은, 야, 뭐 맨날 이야기하냐?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없는 사실입니까?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도 조금 가입해 놓으시고 들어와 가지고 과연 팀원들이 수익이 잘 나는가 생각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지금 장이 너무 급변동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듭니다. 그냥 카페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방송 안내에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슈퍼챗도 가능합니다. 후원하실 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수는 지지에서 하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매도는 저항에서 했다. 퍼펙트. 그대로 하니까 되네.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지지에서 매수했고 저항에서 매수했어요. 근데 환상적인 매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홍님, 제가 하는 거 이거 맞는지 봐요. Simple is the best. 그죠? 홍님이 영어 잘하거든. Simple is the best라고요. 간단하고 간결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매수 매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쫙, 그죠? 이 분봉이에요. 5분봉입니다. 쫙잘 가던 주가가 윗꼬리 닮으면 이거 뭐다? 꽁이님, 이거 뭐다? 저항. 그죠? 그러면 저항받고 튕겨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어저께 리딩,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옵니다. 다 던져 있습니다. 다 던져. 그죠? 근데 어거적거렸거나 아니면 미련 때문에 못 던진 분은 그냥 토해내는 거죠. 그죠? 몇 프로 갔다가 밀린 거 한번 봅시다. 11% 가다가 0.5가 웬 말입니까? 그죠? 맞나, 이거? 맞죠? 야, 마이너스도 갔었네. 그래서, 수익은 잘 챙겨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던져 그랬거든요.
고점에서 완전 던지고 나왔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그죠?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더 간다 해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분할 매도 해 나가면서 더 처지는 거 보고 확실하게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꼭대기에서 던졌어요. 수익은 잘 챙기면서 가야 돼요. 자, 손절 안할것 같습니까? 손절도 합니다, 나중에. 자, 코스피, 인버스 아침에 손절했습니다. 자, 왜? 아침에 가지고 있던 부분 손절 한번 했거든요. 지수가 반등하니까요. 그죠? 놀랬을 겁니다. 이 아침에 살아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던지라고 하니? 그렇다고요. 그죠?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인버스 2x이기 때문에 두 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법 손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뭐 때문에 인버스 샀습니까?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샀는데 지수가 반등할 조짐 보이면 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손절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좀 놀랬을 거예요. 야, 좀 전에 던지려놓고 또 사냐고? 또 산다고요. 그 결과는 그죠? 쭉 내려가면서 수익으로 나왔다가 이제 뭐 반등하면서 거의 본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전일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늦게 매매를 해서 조금 뭐 단가는 더 높습니다만 no problem. 인버스 뭐 때문에 한다? 해칭을 해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곡입니다. 지금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처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코스닥은 왜? 여기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이 올라갔다 튕겨내려고 올라갔다가 잘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튕겨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목을 그죠? 갖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둘다 인버스로 해칭합니다. 자, 앞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수가 출렁하면서 빠질 때 여긴가? 여기 겁니다. 지수가 출렁하면서 빠질 때 인버스 바로 챙기면서 셀트리온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자금으로 셀트리온과 KMW 오퍼 쳤습니다. 쿨에서 사자마자 실컷 인버스 먹고 27% 가는 겁니다. 완전 퍼펙트거든요. 참 운도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거는요, 해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버스의 해칭, 그죠? 근데 완전 베스트 상황. 인버스는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거 반등 조짐 보이니까 팔아먹고 수익 나고 인버스도 수익 나고 바로 시장 반등한다 싶으니 전략대로 그 팔아먹은 돈과 가지고 있던 돈더 엎어쳐가지고 양빵으로 먹었다 이거죠. 좀 저렴한 표현으로. 자,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 빠삭하게 꿰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닥터케이는 선물 트레이드거든요. 선물을 훨씬 잘해요. 그죠? 훨씬 잘한다고요. 선물로 13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에 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거는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테고, 이미 지켜보신 분들 있을 테고. 그렇다면, 자, 시장이 변곡이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해칭으로 인버스가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죠? 인버스 한10%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있으니까 10%씩 들어갔고, 작게 실은 인원들은 하이닉스 20%, KMW 한 20%씩 실어져 있고, 많이 실은 인원은 풀로 들어갔어요. 그죠? 거의 하이닉스 한50% 가까이, 40% 이상 들어간 분도 있고, KMW도 뭐 적절히, 야,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20%까지 가가지고, 이거 한몇 퍼센트 수익 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KMW.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냥 손 빨고 있는다고요? 아, no. 밀리면 바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매도. 다 던져. 끝. 그죠? 수익은 잘 챙겨야 돼요. 그렇게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요? 사자마자 6만원에 간다고 딱 말을 했습니다. 사자마자. 왜? 여기 전고점. 자꾸 연결되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익혀 나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죠? 여기 전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밀리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 가니까 잘못 넘어가 6만 원이. 그죠? 그래서 여기를 사면서 미리 목표치를 삼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6만 원으로 찍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거지 안 그립니다. 밀림 바로 던져버립니다. 윗꼬리는 뭐라고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리고 어저께 살짝 사 들어갔습니다. 오늘 세미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세미님이, 그죠?
이틀 전에 여기 인근에서 어떡할까요? 하길래, 그죠? 던져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내려왔어요. 그죠? 59,000원 인근에서 던졌으니까 다시 사들어간 가격이, 그죠? 세미님 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내지는 또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종목이 별로 없다 하니 살살 사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사들어갔습니다만. 자, KMW의 전략은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밀리면 53,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합니다. 여기 추가 매수할 때 이게 밀린다는 것은 뭐가 수익 난다? 인버스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인버스 딱 수익 챙기고 그 챙긴 거하고 현금 있는 걸로 53,000원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반등하면 탈출. 또 수익입니다. 거의 그렇게 매매하면 손실 잘안 나요. 한 방에 다 질러가지고 여기 올인을 하니까 빠질 때 뭐, 하다가 여기가 지진 줄도 모르고 딱 던지고 나오면 반등. 그런 식으로 엇박 타면요. 여기 더 치고 갈까봐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6만 원이 저항인데 잘못 넘어간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갔으니까 거래가 될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고 엇박을 타기 시작하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그 격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팀 K. 7번 눌러, 예야!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애 보면서 듣고 있고. 셀케 어제 올 매도했다. 잘했잖아요. 그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수익님이. 혼자 하는 것보다 리딩 받는 게 낫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요.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얼마가 세이브된 겁니까? 솔직히. 셀틴 헬스케어 83,300원에 들어갔다. 자, 요거, KMW까지 다 이해됐죠? 셀틴 헬스케어 83,800원에 들어갔다. 83,300원이 어디야? 여기 지지된다고 요 지지된다고 여러분들 저 희망이 이제 팀저 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무료방에 있을 때부터 제가 실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표 선수로 바로 매겨 버리잖아요. 잘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십시오. 야, 셀트리온도 18만 원에 막 추가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그래 내가 어쩐지 되게 잘하는데 딱 생각했거든. 아유. 누가 선생님이었다고? I'm Dr. K야! 그죠? 여기 딱 돌파된 고점이, 여기가 지지다 생각하니까 들어갔잖아. 탑이 맞잖아. 맞다, 1번. 여기가 돌파된, 목과가 삐리삐리하다 돌파를 강하게 하니까 여기 지지할 거다 생각하고 83,300원 샀다잖아요. 야. 근데, 크게 점수는 못 준다. 올라갔긴 올라갔지만, 왜? 여기만 보면, 타봐. 여기만 보면, 여기 단순한 분봉만 볼 것은 아니다, 이거지.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그렇지 이거 잘못하면 무너진다. 내일 아침에 흔들흔들 다 던져. 그냥 욕심 부리지 마. 잘못하면 확 처진다. 잘못하면.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뭐 적당하니 또 전고점 인근인 9만원 인근까지 갈수 있다 생각하고 적당하니 가다 밀리면 청산하면서 내려오는 거지. 먹고 먹고 또 먹고. 황금빛 계셨네. 황금빛님이 나보고 말 편하게 해랬는데 오늘부터 형이 편하게 한다. 난 웬만하면 내가 형이면 말 편하게 해요. 그렇다고 뭐 야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황금이 계약도 하고 셀트리온도 먹고 완전 좋아 죽지. 응? 계약도 하고 셀트리온도 먹고 좋아 죽는 거 아니야. 어저께는 또 잘했는가 모르겠다. 어저께는 뭐또 계약 때문에 어디 출장 갔는지 몰라도 어저께 잘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남겨주고 궁금하니까. 80% 질른 게 날라갔거든. 셀트리온 죽는 거지. 좋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샀어. 내가 10%만 사려 했는데 왜냐면 80% 10%는 좀 여유로 남겨놔야 되는데 혹시 뭐다 질렀어도 무방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샀거든. 와, 그죠? 왜 샀다고? 왜 샀다고? 장을 봤던 7만 원이 돌파를 강하게 하고 나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딱 기다렸다 사하니까 빵! 17%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지와 저항이 진짜 중요해요. 그죠? 야, 요새 참 대박 나가 좌와 중상도 많아요. 좌와 중상 많다고요. 아까 보세요. 47%, 아, 48%, 27%, 17%. 무슨 이게 잡주도 아닌데 이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잡주 아니에요. 이 완전 막 본물 터지듯이 샀다 하면 십몇 프로야. 야, 뭐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장이고, 그만큼 종목 선정을 잘했다 이겁니다. 닥터케이가 어제 오늘 셀트리온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에 이거 중장기로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이거 간다. 손모가지 건다 그랬습니다. 20만 원 간다에 손모가지 건다. 갔어요. 그죠? 안 틀렸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집중하라. 밑에 있는 애들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가볍게. 밑에 애들보다 못한지. 자, 갑니다. 빠르게 돌아갑니다. 괜찮? 밑에 애들이 더 낫다 싶으면 수도 바뀌어요. 이것도 안 나, 일단. 그죠? 이거 지저분해요. 차고 난거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으로 상한가 세방이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맞았고, 그죠? 셀트리온 날라갔어요. 물론 다시 흔들려서 그렇지. 올라간 상한가지만 보면 뭐안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익 실현 좀 나올 거다. 그 대신에 셀트리온 쪽으로 좀 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했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네. 셀트리온 어떻게 한가 볼까요? 셀트리온 외국인 사고 있네.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그것도.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시장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 반드시 준비하시고, 매매일지 오늘부터라도 쓰십시오. 내가 매매했던 이유,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처음에는 안 맞을 확률이 높겠죠. 왜? 아직까지 기본이 안 됐거나, 그죠? 능력이 안 되면, 그죠? 준비가 많이 안돼 있으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굴하지 말고 계속 적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률이 착착착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발전된 겁니다. 그게. 그죠? 자, 그러면 KMW까지 설명 드렸고, 지금 방송 몇 분째입니까? 한번 잠깐 보죠. 자, 30분 가니까 일단 방송 한번 끊고, 녹방 한번 끊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것은 하이닉스와 KMW를 가져간다. 아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까지만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죠? 그래도 올라탔어요. 241,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인 121, 121과 사이 여기 목표치를 그래서 88,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예상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볼까요?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밀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뭐 어저께는 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들어오려고 폼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순번이 밀려요. 물론 중장기로 들고 와서 조금 단가 낮은 낮춰야 되는 사람들은 제가 제시도 하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는 하이닉스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팀K 인원들 새롭게 오신 분들 많아서 종목 전략 제시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